어제 저녁부터 오늘 아침까지 눈이 많이 온다 그래서 집에서 좀 일찍 나왔는데 오는데 차가 별로 안 막혔어요. 그래서 가게에도 조금 일찍 도착을 했는데 우선 저는 커피를 마시면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푸딩을 만들어 볼 거예요. 푸딩을 만들기 전에 여담을 하자면 지난 주말 싱가포르 여행 갔을 때 CCTV 확인해 보니까 리차드 퍼커가 와서 창문 앞에 앉아 있더라고요. 근데 어제 하루 종일 퍼커가 안 보이고 오늘 눈도 와 있고 해서 조금 걱정이 되기는 한데 오늘은 버커가 오겠죠? 말이 끝나기 무섭게 버커가 왔습니다. 그럼 밥을 주고 오겠습니다. 아침마다 저렇게 찾아와줘서 너무 고맙네요. 아이고, 이뻐. 4일 동안 헛걸음 했을 텐데, 그래도 저렇게 와줘서 너무 예쁩니다. 그럼 오늘 빠꾸도 왔고, 제 걱정도 한시름도 왔으니까, 푸딩을 만들어 보려고 해요. 저도 처음 만들어 보는 거라 잘 만들어질지는 모르겠는데, 우선 저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이블도 다 치워놨고, 이제 푸딩을 만들도록 할 건데요. 먼저 오븐 예열해 놓고 재료 준비 천천히 하면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관은 없을 것 같은데, 습관이 무섭다고 스팅기를 쓰면서 거품까지 만들어 버렸어요. 우선 우유는 준비가 됐고, 설탕도 준비하고, 저는 바닐라 푸딩을 만들어 볼 거라 제가 사용하고 있는 바닐라 파우더도 넣겠습니다. 걸러줘야지 기포 없이 부드럽게 만들어진다고 해요. 이제 이두 개를 140도로 예열된 오븐에서 40분 동안 중탕을 할 거예요. 예열이 됐습니다. 이제 40분 동안
기다리면 돼요. 식품건조 60도에서 4시간 동안 시작하는 겁니다. 저 망한 것 같기는 한데 그래도 식혀는 볼게요. 그 냉장고에서 2시간 정도 식힌 다음에 먹으면 된다고 하네요. 바닐라 커스터드 푸딩입니다. 하나는 옆에 일하시는 아주머니한테 갖다 드릴 거예요. 보시면 이렇게 아주 잘 말랐어요. 잘 말랐습니다. 혹시 몰라서 뚜껑은 바로 닫지는 않고 좀 이따가 닫으려고요. 안녕하세요. 이거 여기다 걸어도 돼요? 네, 저 주세요. 패치. 근데 별로 안 춥겠네요. 오늘 퇴근하면서 마실 음료는 레몬티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날이 추워져서 그런지 몸이 안 좋아서 그런 건지 감기 기운이 조금 있는 것 같아서 따뜻하고 상큼한 레몬티를 마시면서 퇴근하려고 해요. 원래는 레몬을 바로 짜서 하는 게 맞기는 한데 제가 저번에 좀 얼려놓은 즙이 있어서 이 즙으로 대체를 할 거예요. 기본적으로는 레몬즙이